안녕하세요. 잼바람입니다. 1월 28일 부산촛불집회에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. 1월 28일에는 죄 없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님이 검찰 소환되는 걸 보고 화가 치밀고 분노감이 확 일어났는데 부산촛불집회에 양문석 박사와 더탐사 강진구 팀이 부산집회에 와주셔서 정말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. 힘이 났습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부산 촛불 시민분들도 아니 전국 촛불 시민분들도 많은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. 정말 더 탐사팀 감사합니다. 양문석 박사님 정말 사이다였습니다. 아, 보기만 해도 힘이 번쩍번쩍 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간에 옥옥 하는 소리는 제가 카메라 돌릴 때마다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 봤을 때 더 탐사 오신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르는 감탄사랄까요? 놀라서 지르는 개성입니다. 너무 웃겨. 지금 들으면 너무 웃깁니다. 오! 양문석! 오! 더 탐사! 오! 지금 들으니까 너무 웃깁니다. 찍읍시다. 아, 보고만 있어도 너무 흐뭇하고 좋고 그랬어요. 더 탐사팀들 응원합니다. 아, 너무 가만히 참고 있기가 부들부들 참고 있기가 힘들었어요. 아, 왜 이러니? 더 탐사팀들 보고만 있어도 좋고 막 만약에 저한테 막 그 뭐라나 응원 그 걸들 치유 걸들 흔드는 거 그거. 그런 거 있으면 막 흔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어요. 아, 더 탐사팀들 응원합니다. 힘내세요. 보고 있어도 막 사랑해요, 응원해요, 막 이런 말을 저절로 하고 싶었어요. 정말 좋았습니다. 부산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양문석 박사님 이번에 매력을 그 카리스마를 다시금 느꼈어요. 아, 최고의 정치인이 될 것 같아요. 부산에서 출마해주면 정말 좋겠어요. 양문석 박사님 화이팅입니다.